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보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이 빌어먹을 밥을 끝내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엠님, 아건님, 오용님 어서 오세요. 베티가 더블 어서 오세요. 보자. 런치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또 갑시다.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뭐요? 뭐시요? 잠시만요. 뭐지? 설마? 이건 아니지. 아, 됐어. 깜짝이야, 씨. 갑시다. 제가. 아, 날아간 줄 알았네.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시작합시다. 뷰티 앤 하모니 governed by one eternal law. All that begins must end. The reign of the old shogunate is over. Taketa Gamon vs. Uesugi Gamon. Uesugi Gamon. 부처의 힘으로. Taketa. 그런 건 없다. 이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 소문에 우에스키하고 다케다하고 계속 교류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포타로 쇼군2 그러게 했다고 한다. 자, 지금부터 오늘도 BML은 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합니다.
6일차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지금 현재 조선은 149톤을 돌린 상황이고요. 어제 아래 했었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뭘 많이 해서 그런지 로딩 시간이 엄청 기네요. 오케이 로딩 끝. 어제는 이제 수호하고 전쟁 중에서 이제 수호의 동부 지역을 뺏었지요. 니가토 동부나 이제 수호 동부 등등을 뺏었습니다. 뺏었지요. 이건 뭐야? 아 수호 서부? 오케이. 자 이쪽 지방을 뺏었고 이제 수호는 이제 도쿄 교도 위쪽에 이제 또 기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들한테 가려면은 적어도 이제 모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리하고 이제 싸움 붙을 일이 거의 없으니 눈치만 살살 살피는 중입니다. 물론 돈은 이제 30만원이 있고요. 업그레이드 이제 화약 숙련화 22톤. 모리하고 전쟁 중에 전쟁 전에 화약 숙련화를 먼저 연구를 하고 전투를 벌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야들도 있긴 한데 이놈의 자식들은 망하질 않아. 망하질 않네요. 그리고 아랫지방 아랫지방은 모리가 이렇게 이제 저희 군사선 바로 겹치게 지금 이제 배치가 되어있어서 전쟁을 도주면은 저 아들을 밀지 않고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제 해전으로 어제 아래 해전으로 손상을 입은 함대들을 전부 다 재배치하고요. 먼저 가서 싹 다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한다. 자 함대를 수리하고 17,000원 아직까지 17,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수도에 이렇게 장군들이 모여있는 거는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그래서 국왕 인종을 제외한 나머지 네 장수를 전부 다 최전방으로 보내 사단의 사단장들을 맡길 생각입니다. 왕은 왜 안 보내냐. 마음 같아선 왕도 최전방으로 보내서 좀 뒹구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일쪽의 왕인 인종이 죽게 되면은 야들이 이제 개판이 돼요. 야들이 전부 다 형제로 올라가면서 개판이 됩니다. 난리 나요 아주 그냥 형제 싸움이 아주 그냥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반란 때문에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나중에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모리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니가토 서부부터 시작해서 병력을 저쪽으로 여하 서부 이쪽으로 전부 다 집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병력을 계속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여기 가서 대기하고 이동하라. 이들은 강을 넘을 준비를 해라. 이제 모리와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놔두면 이제 곧 모리가 아마 먼저 전쟁을 하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IBM 어서오세요. 게이샹 6성이 되면서 무적 게이샤가 탄생했습니다. 성공률이 플러스 19%를 붙은 정말 경이로운 게이샤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하젠 남부 류조지 아들 꺾고 꺾어버리고 여기 이제 국방비를 좀 더 절약해서 밑으로 최전방으로 다 배치하겠습니다. 한번 몰이하고 전쟁이 나면은 아마 정신없이 싸워야 될 거예요. 일단은 양반 이 미친 양반 양반도 이제 5성급에 되죠. 5성
5성급 됐으니 상업체 오케이. 성공률 내려봐. 함부로 찍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가사거리 오케이. 성공률 이걸 올려야 돼. 자 이렇게 시작합시다. 나머지 양반 밑으로 내리고 장수에 밑으로 내리고 이제 병사를 화약 정문화 연구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뽑아낼게요. 지금 절을 또 지었는데 절에서 이제 특수한 병가가 있더라고요. 약간 좀 특수한 창병 승병 뭐 그런 여의면 어서오세요. 이 게임을 하면은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뭐 비슷한 거는 할 줄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전쟁 칠 때 편하죠. 일단 돌아가는 판을 알게 되면은 말이죠. 지금 화학 숙련화 22턴 남았습니다. 지금은 22턴 동안 수의 공격에서 막아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영지를 수의 공격에서 막아내기만 하면은 전장의 양상은 확실히 우리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영선호치님 어서오세요. 보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좋은 즐거운 하루 되셨기를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야 어제 이걸 했어야 되는데 GTA 방송을 하고 다시 킬락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 와 이거 어떻게 키냐. 어제 켜봐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제는 못 켰습니다. 스웨이 쪽에서 먼저 평화 조약을 요청하는군요. 좋습니다. 자 동맹에다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구만. 적어도 한 10,000원은 줘야지. 어떤가. 아 마지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들하고도 이제 슬슬 합의를 봐야죠. 스웨이가 공격을 안 한다면은 저희는 좀 더 편해집니다. 전투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자들 지금 국고가 얼마 없나? 돈이 없는 건가? 얼마? 오케이 마음대로 해라. 2,000원이라는 돈도 주기 싫다면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야 화평은 맺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돈이 이제 계속 쌓았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돈을 쌓다 보니 충분한 돈이 모였지요. 야 뭐야. 아 외국 이걸 생각을 못했네. 네대라 정닌자 발견 어딨냐. 닌자라 허허 닌자라 모리 쪽하고 스웨 쪽 닌자가 발견되었네요. 이거는 전쟁 얘긴데 일단은 스웨와 화평을 하고 스웨와 군사적 동맹 조건으로 화평을 하고 돈은 한 1,000원까지만 내줬으면 좋겠는데. 자들은 지금 우리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생각을 안 해요. 자들은 이제 저희와 이제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 없거든요. 요구를 한다. 나눠서 12턴 나눠서 2,000원을 내놔라. 아니다 5,000원을 줘야 되지 않나? 받을 수 없더라. 야들한테 돈을 일단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야 이제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20턴 아 내가 주는게 아니지. 내가 주는게 아니죠. 2,000원 20턴 날아서 한 턴당 100원만 주면 됩니다. 하, 이것도 안 받으려고 하네. 12개월 할부잼. 12개월 할부 1,000 플러스 12개월 할부 끊어줄게. 에이 끊어줄 때 받아야지. 그러면은 조세를 너무 낮춰주는 것 같은데. 자 2,000원에다가 20턴 나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턴당 50원밖에 안 되네. 도가 지나치다고. 니들은 지금 전국이 적인 걸로 아는데. Do not expect tea. That is for friends. Speak your peace. 니들은 지금 전국이 적이로 아는데 지금 센 척할 때가 아닌데. 야, 야들 뭐 절대 안 굽히네요. 야들은 스웨이는 곧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군사동맹은 자들하고 맺어봐야 우리가 손해고. 2,000원에다가 솔직히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시금이라. 아니 나눠서 20턴 나눠서 받읍시다. 받아들일 수 없음. 야들은 지금 이래갖고 안 돌아갈 텐데. 아 몰라, 깔끔하게 500원 가자. 500원만 뜯읍시다. 아 500원? 500원 좋다 하네. 그러면 또 올려야지요. 아 제가 지금니까 자들하고 전쟁을 하면 아 700원? 문제없다. 그러면 또 1000원 올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1000원. 아 잠시만. 야 씨, 잠시만. 야 갑자기 와이라니 이거. 2000원 약간 꼬리하면은 1800원 승나. 그러면 1900원까지 올립니다. 1900원. 아 그럼 2000원도 될 것 같긴 한데. 1950원 1940원 갑니다. 뜯어내는 것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1920원 오케이. 아, 이거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공격력을 굳이 안 써도 야들은 몰이나 다케타 뭐 사연지 다른 나라한테 털릴 거기 때문에 야들을 굳이 안 그릴게요. 야들이 그러니까 쓰이하고 싸울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몰이와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야들이 쓰이하고 싸울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경매로 차차차가 맛있게 먹고요. 이 동맹 독구가 하나 좀 큰 세력들하고 동맹을 하면 좋겠는데. 야들이잖아, 우호족 야들. 뭐 적과 동맹 할 수 없고 다 적이네야 되는. 뭐 독구가로 뭐 정복 활동하시나? 그러면 그 낮은 나케타는 어떤가? 나케타도 전쟁 중이네요. 왜 자들은 쓸데없는 힘을 저기에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침 쓸 땐 천지인데 말이죠. 저 보자. 아 바질린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드려요. 캠페인 영적 이걸로 같이. 다음에 이제 본부대 빼고 본부대 국경 지키고 후발대 들어가 있어. 오케이. 요것도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나보네요. 기독교 하긴 뭐 억제력이 있으니까. 야 기독교를 없앴는데도 아직 있네. 야 기독교를 탄압했는데도 아직까지 들어가 있네. 야 진짜 이 기독교는 엄청나다 진짜. 분명히 이거 뭐냐 이거. 오케이 이거 기독교 뺏었고. 남부 100% 북부는 일단은 불교가 이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북부 치쿠젠 북부는 일단 앞장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희젠 북부도 이제 불교가 곧 올라갈 겁니다. 교토섬 같은 경우에는 뭐 성리학 이제 저희 종교가 100%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쪽 빌어먹을 해적선 부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군하라. 한 대로 네 대를 잡아주마. 아 좋아요.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사탄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들과 니들의 종이장 같은 함선으로 감히 우리 조선 대조선 함수군을 상대하려 들라니 아주 가소롭군요. 다 외국 무역선 아주 그냥 웃겨 죽겠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라. 오 밤이라서 그런지 억수로 분위기가 있네요. 멋있는데. 밤이라서 그런지 뭔가 분위기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분위기 있지 않아요? 멋있는데. 아 삼권수훈 통제사 비균이 가신다. 갑시다. 아 한 대면 충분합니다. 한 대면은 씹어먹시오. 제가 왜 원균입니까? 비균 장군, 비균은 뭐여?
권율도 아니고 비교는 뭡니까? 어, 한 대로 다 말아먹습니까? 아, 이거 뭐냐, 외국, 이거, 외국 무역선. 내대는, 씨, 뭐냐, 이거. 어, 대형 파로스 한 대 충분합니다. 어, 그냥 해로. 자, 한 대면 충분히 다 잡지요. 가지요. 갑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네. 밤이라서 그런지 멋있네요. 태초에 이 함선들은 어, 저쪽에 외국 무역선들 잡으려고 훈련을 시켜놓은 부대예요. 어, 한 대 갖고 네 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훈련시켜놓은 부대입니다. 어, 분위기 있네요. 자, 외국놈도 진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합니다. 아, 걸릴까 싶어갖고 우리의 구축함에 걸릴까 싶어가 불도 하나 안 켜고 있네요. 어, 불도 하나 안 켜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수 BM 조선수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불 켜고 돌진합니다. 더, 예, 덤빌라면 덤벼봐라 뭐 이런 거죠.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우리 BM수군 뭐 덤비라면 덤벼봐 뭐 이런거죠. 뭐 겁없다 없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무서움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갑시다. 일단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들어갈게요. 하나하나하나 각개경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제일 오른쪽부터 하나씩 부수기 시작할게요. 괜히 이래 전면으로 갔다가는 네대한테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으니 오른쪽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들 배치 보면은 어, 우리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어, 옆으로 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흡사 유토코비아 VS 흑성급. 어, 자라서는 대형 어, 대형 판옥선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어, 대형 판옥선의 이름이 불리는 뭐 그런 배입니다. 밑에 물 새나? 밑에 물 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요. 갑시다. 조선은 안타깝게도 흑선을 못 뽑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조선이 이제 흑선만 뽑을 수 있었으면은 어, 다시 못 먹었을 텐데. 갑시다. 어, 전화가 잠깐 왔었네요. 전화를 받고 다시 전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라 그 대신 어 나무부터 뭐냐 대나무 거북선이 있긴 하지요. 어 거북선이 있긴 합니다. 어, 뭘로 만들어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전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마 대포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화살 소리가 이게 스트레오 버그가 있어갖고 어,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함은 화살 소리가 나네요. 야, 이 거리에서 사격이 돼? 자들은 지금 이까지 못 날리는 것 같은데? 아, 천사 우리한테 지금 화살을 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4대 있다 이거 그냥 몰살당하겠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쏘는데 어, 자들은 뭐 화살을 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 자들은 가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건가? 아니 아직 자는 건가? 야간이라서 자는 건가? 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몇 대 쥐어 박으면 금방 없어질 것이니 외국 무역선 금방 제압하죠. 마지막은 저변으로 어, 저변으로 깔끔하게 백병전을 치러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막 쏟아진다 쏟아져. 어, 저 거리에서 야들은 못 쏘는 건가? 아직 아군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소리가 사정거리가 긴 건가? 아, 이제 오네. 자, 갑자기 안 되는 아 폐주하는 거구나. 도망가네 갑자기. 어, 저변 걸로 오는 줄 알았더만 갑자기 또 폐주를 합니다. 이건 뭐 이거 왜 이래 시시하지?
뭐 이거 끝났습니다. 적군이 폐주하고 있네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천사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외국 무역선 하나 잡고 저변? 아, 저변 타이밍 놓쳤어. 저변 타이밍 놓쳤어. 오케이, 제압했고. 자, 이제 다음배 제압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아주 그냥 가뿐히 잡았어요. 가뿐히 잡았고 이제 세대 남아있네요. 방향만 돌리지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자, 처치하러 갑시다. 잠깐만, 이 거리에서 화살이 된다고? 야, 이 거리에서 막 쏘네. 답이 없네. 뭔 여기 갑파티 하세요? 사정거리가 너무 차이 나는데.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건 뭐 씨 뭐 외고 줌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먼지도 먹어 죽을까 죽을 것 같은데. 뒤에 두 대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군요. 이거 한 항구당 한 대형 방어선 두 대씩만 놔두면은 진짜 어지간한 함대는 다 막을 것 같은데. 이제 패치가 필요하다. 자들은 공격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래도 외구다 보니까 장수도 없고 외구대에다가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야간전이니까 밤이다 보니까 자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자들이 우리를 전혀 못 보는 것 같네요. 우리는 열중나게 쏘고 있는데 자들은 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지 조선군 진영에는 화살을 땡기는 COI만 들릴 뿐. 자, 야들도 야 폐주할 때 되면 또 움직이겠지? 허! 그러게 말입니다. 이 거리가 안 보이나? 안 보이긴 하겠다. 약간 좀 뿌해갖고 또 야들은 화살을 또 못 맞추니까 이건 뭐 주몽급인데? 아마 여기서 한 저까지가 한 100m 안 될까요? 한 100m 될 것 같은데? 100m 더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조선배는 이게 있어요. 대포를 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포문수를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포 사정거리가 600m라고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기 13, 그리고 근접 공격 18에다가 근접 방어 8, 그리고 포 사정거리가 600이라고 나와있긴 한데 포문수가 없어요. 예, 포문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대포가 발사가 안 돼요. 이제 저 밑에 저 포문수 패치만 하면은 이제 대포도 쏠 것 같은데. 대포도 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배도 제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병사 얼마 없네요. 버터 제압합시다. 지겨운 해전은 버터 끝내버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갈 때가 많은 거니까요. 태초에 그 해전은 일본하고 조선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일본은 조총이나 활을 뭐 썼는데도 썼고 이제 조선은 태초에 대포를 쐈으니까 실제로도 태초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조선군의 이제 실상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좀 현실적인 거예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개박살나야지. 자자, 내가 돌아왔다. 어서 오세요. 진짜 일본이 해전으로는 압도적으로 개박살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태초에 조선배 이끌면서 일본한테 지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면은 맛있게 이빨을 썩어 문드러가면서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어요. 갑시다. 이제 수척 남았네요. 아군 피해가 없는데 이순신 이렇게 이겼나?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이렇게 이겼나? 야간에 숨차갖고 이제 아군 피해 없거든요. 이렇게 이긴 것 같은데. 예, 바질님.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포를 달아서 쏘면은 반동으로 배가 파괴됩니다. 별풍선 드릴까요? 주면은 고맙죠? 주면은 감사하지요. 바라기였어요. 그렇군요. 닉네임이 바꾸니 누군지 알 수가 없군요. 자, 이제 세 번째 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는 건 절대 받지 않고 안 주는 거는 절대 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레시 뭐요? 초콜릿 어디다 쓰는 건가요? 어디다 쓰죠? 아, 바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로 열펜 축하드려요. 바로 열펜이네. 대병의 기동력이 좋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일본 이제 전법이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일본 전법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죠. 군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일본은 뭐 이제 좀 강습함 강습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붙어갖고 조총으로 제압한 다음에 올라가서 싸우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고, 우리 조선은 멀리서 대포를 펑펑 쏴가 조져부려 하는 스타일이었고, 대체 스타일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오기 전에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죠. 창창창창 자살이 나버리죠. 총으로 제압하고 이제 백병전으로 돌입하는, 아이고 멍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총으로 제압을 하고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갑자기 조선 수군하고 싸우니까 갑자기 대포가 날라오네. 그래서 일본이 박살난 겁니다. 대체 아이고 바질님 또 베르프선 11개 또 감사드려요. 그 대체 일본 원균이 도대체 일본한테 왜 진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질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원균이 진짜 무슨 뭐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포를 쏠지 몰라진 않을 텐데 아주 신기합니다. 도대체 아 초콜릿은 아 그래 퀵뷰 바꿀 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원균이 진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마가사리가 아닐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원균이 진짜 백병전을 대포를 갈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뭐 대포 들고 백병전을 치르진 않았을 텐 말이죠.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진짜 뭐 대포 들고 백병전 치렀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균이 이제 해전에서 졌는 상태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길 이유가 충분한데도 졌어요. 예, 졌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순신 장군님이 위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무기 화포 플러스에다가 이제 뛰어난 전략으로 작살을 냈죠, 상대편을. 뭐 그렇죠. 원균 스타일은 그냥 닥돌했을 것 같아요. 저 생각도 그래요. 전군! 진군하라! 켜놓고 이제 진은 이제 뒤에서 막 몰고 있다가 이순신 그 전에 앞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다 때려 부순 경력 있는 조선 수군이었기 때문에 원균 그냥 전군 돌격하라! 걔가 이제 돌격해가 빨리 끝내고 집에 갈락 하다가 조선 일본군한테 한번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돌격해도 이제 대포로 제압도 안 하고 이제 돌격했다가 조총 맞아 이제 골로 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판옥선은 백병전에 뭐 그렇게 좋지가 않죠.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뭐 영화 보면은 판옥선으로 상대배를 당파를 해서 부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전법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막타 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잠당 해결하려고 물에 빠지고 이제 선체가 파괴된 이제 배들, 아무래도 이제 조선 전법 자체가 멀리서 대포를 쏴서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대포를 쏴서 이제 부서진 배를 이제 당파로 박살내는 뭐 그런 전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전부 다 순전히 BJ 생각이고요. 공식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빨리 좀 잡아라. 하루 종일 터뜨릴 거냐? 빨리 잡아. 자 빨리 잡으시고 하이하이 어서 오세요. 어쨌든 그래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다르게 생각할 만한 건 없네요. 하이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다 됐나? 어떻게 됐어? 얘만 뭐 오지도 않으니? 빨리 잡자! 자, 야, 오, 뭐야, 외고선에 저 도시 펴지는구나. 아, 그럼 뭐야, 오다가 죽을 텐데. 펑, 끝. 자, 마지막 갑시다. 자, 이런 거는 특별히 저변으로 없애버린다. 어택! 저변으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조금 어머니의 손해를 입는 걸 감안하면서 저변으로 빨리 끝낼게요. 활 쏘고 앉았으니까 어느 천일에 끝낼지 모르겠군요. 배를 걸어라! 계속 잡아내라. 어떻게든 잡아내라. 해주 잡아내라.
자, 일단 걸었고요. 네, 돌아서 이제 바로 배 이제 저변을 걸어버리면 되겠군요.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다른 이야기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얘기해보세요. 저런 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빨리 끝내? 또 오늘 하루종일 활만 쏠거냐? 자, 돌아서 한번 툭 때리고 어택! 그렇지! 걸기도 전에 항복을 했네요. 다른 게임은 방송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게임 추천은 방송국에서 게임 질문을 받아요. 궁금한지 다른 게임에 대한 거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그냥 방송국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게임 안 해요. 언제 해요. 뭐 아니면 이런 게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그런 거 말이죠. 자, 갑시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한 척으로 가서 배 네 척을 들고 오는 BM군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가지요. 이 상태에서 수리비 싹 다 하고. 자, 가도록 할 게이드. 한 척으로 가서 네 척을 벌어 왔는데 문제는 척을 어디다 쓰죠? 전 천사 쓸데없거든요. 무역하러 보내는 거 빼고는 정말 쓸데없습니다. 정말 쓸데가 없어요. 저걸 어디다 쓰지? 가만히 놔두면 저거 뭐 그거 뭐냐? 아, 유자비 먹을 텐데. 이런 유자비 빨아먹는 벌레 같은. 이제 외국 무역선은 유자비를 빨아먹는 벌레야, 벌레. 엄청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재정에서 무역. 무역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여기가 지금 차단됐구나. 자들이 전쟁 치니까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구만. 외국 무역사. 아, 여신족과. 오케이, 그럼 수리를 맡긴 후 아래 동네 이제 보내도록 할게요. 무역선이 여기도 한 채 더 있으니 여기 있네요. 이 두 개를 합동해서 저 밑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거 야들도 수리가 필요하니 동네부에 있는 항구에 가서 전부 다 뭐냐 수리를 받고 모조리 수리를 받고. 오케이. 자, 그리고 위에 이제 양반하고 이제 그 하나 더 있을 텐데 조선 승려 여기도 계시네요. 무당 그리고 네 개를 찍을 수 있네. 선동 또 뭐 있지? 아, 이거 하나 찍어주고 이건 뭐야? 이것도 찍어줘야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배우고 그럼 되겠네요. 자, 승려 밑으로 땡기고 양반 밑으로 더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네부에서 배 타고 이동해야 돼요. 지휘관들도 이제 현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맡겨보죠. 애님 본방보다 녹방이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보자. 차우갑사 아니면은 살수하고 갑사. 지금 갑사를 추가로 뽑아도 별 문제가 안 생길라나? 야들 4마리 뽑으면 400원.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400원에다가 갑사 400원. 유자비 계산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구만. 그러다가 갑사 8부대면 800원. 그럼 우리 유자비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갑사가 지금 한 20부대가 넘을 텐데. 도대체 그 많은 유자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 화차. 화차는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단은 캔슬. 적어도 이제 화약 숙련을 업그레이드 한 후에 무언가를 해야겠습니다. 계속 돌리죠.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유자비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오케이, 15,000원. 무역 이익이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꽁쳐놓은 돈이 있긴 한데 31만원이 있죠. 저번 역대급으로 아마 돈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정 안되면은 전투 중에 전투를 진행하면서 매수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초과로 이제 병력을 뽑는 것보다는 한 부대를 그냥 통째로 사는게 더 싸게 치기 같아요. 지금 완전히 정리한 땅이 몇 개라 했나요? 40개 정도 됩니다. 아니다, 완전히 정리한 거? 40개?
일단은 40한 개, 두 개, 아 40한 세 개, 네 개 정도 되네요. 조선 40개, 조선 한반도 40개 땅 있고 쓰시마하고 고토섬 그렇게 두 개에서 42개가 되겠네요. 어쨌든 저쨌든 지금 BM 조선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기간 첩자 첩자라 요건 성공 확률 찍으려면 다 찍어야 되네. 야를 찍어야 되면 이거 찍어야 되잖아. 와 포인트 흑수로 많이 드네. 이건 필요 없고 다음에 닌자술 야 찍으면 되겠네. 됐다. 한반도 제외하고요 지금 정리된 섬은 스시마섬, 교토섬, 고토섬, 히젠 북부 보자. 히젠 북부 이제 문제 없고요. 다음에 치쿠켄 북부 큰 문제는 없네요. 그리고 니가토 서부 아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좀 되네요. 지금 여기는 이제 건설 작업하고 이제 정비 중이니 여기는 제외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제법 잘 정리하고 있네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육군 조총수 근데 조총수 별로던데 차라리 민할병이 훨씬 좋던데. 오케이 민할병 위로 올리고 부젠 모리성이요? 부젠이요? 어디요? 부젠 부젠 어디야?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젠 아 여기요? 아 여기 모리성 맞습니다. 여기는 모리성입니다. 하얀 깃발이요? 아 야들 지금 노리고 있긴 한데 야들이 지금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암살하라. 계속 이제 수장을 죽이면서도 가만히 있는데 야들이 전쟁 선포를 먼저 안하네요. 전쟁 선포를 먼저 해야 우리 이제 관계도가 별로 나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수비국이 돼야 돼요. 침략국이 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아니 야 이 표정 진짜 웃긴 것 같아. 응? 제거한다.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군요. 아마 이거 기대하신 분들 계실텐데 제거 완료. 아 실망의 소리가 들리지요. 표적 부상당함. 그래도 부상 입혔네요. 아 전쟁 선포할까? 이거 밀어버리면 모리로 바로 진군할 수 있는데 밀어버려? 보자 일단은 여기 부대 대장들이 없으니까 일단 대기하고 아 야 있잖아 이 전투를 돈으로 어떻게 해볼까? 예, 슬슬 야들을 끝내긴 해야 되는데. 가라! 전쟁 선포다! 전쟁을 시작하지. I hope you live long enough to.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역시 말렘 양반들. 자, 부대를 뺏었으니 이 부대를 그대로 써야겠지요. 뺏은 부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좀 그렇긴 했어요. 전쟁이 선포됐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어봐야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해요. 자 부대 대기. 자 부대 대기하시고 안쪽은 다 확인해봤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그 뭐냐 국경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바로 위로 올리고요. 갑시다. 이 부대는 이 부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전투를 준비하라. 돈 따위로 자기 모국을 배신한 아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영주주연 생길 때마다 죽인 게 이제 한 트럭 넘게 될 거예요, 아마. 넘게 될 것 같군요. 대로 받고 대로 죽이.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모조리,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로 타시면은 12명이 안 닿았으니까 한 적어도 한 100명은 죽였거든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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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이란다. 아 100명 죽었지. 여기서 거의 한 90턴부터 상주해갖고 턴 돌릴 때마다 한 명이 죽였으니까 지금 90턴 빼면은 지금 한 107턴 정도 되거든요. 107명 잡았네. 107명 107명 전별을 잡았네요. 좋아요. 날씨도 맑고 아주 상쾌하군요. 107명 정도를 잡았네요. 중국인데 중국? 오이에노 신조니 시다가이 오로카나 마네와세츠 아노 바카도모노 지고. 아 실제로 이제 암살 실패도 몇 번 했으니까 한 50명 잡았다 생각하죠. 한 100명 정도. 한 7-8번 한 10번 정도 실패했으니까 100명 정도 잡았네요. 누가 쇼넨바. 시크지레바 렉시니모 노코란. 이츠노히카 우타비토가 가나시이 우타니 시테 욘데 크레루 코토 자로. 좋아. 아노 타와케 도모니 와 타타카우 마이 카라 운자리다. 타와케 니와 이츠모 헤케키 수루 가. 흥. 오호모 나이 오모이 아가리 니와 施す 테가 나이 와이. 敵方の 戦意が 落ち. 아 이걸 풀어 세기하면 패밀리의 영광을 하일 비엠 그리고 한 개 더. 우리는 전쟁 광이다. 프로 얘기하면은 이 세 개 단어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전쟁광을 아주 증명하는 순간이군요. 좋습니다. 전쟁광 BM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부대 편입하고 다섯 부대 편입 그리고 다섯 부대 편입 끝. 장군 최전방 아 최후방 병사 앞으로 땡기고 묶어서 병사 땡기고 끝. 부대 풀고 됐어. 전투를 시작한다. 딸랑 세 부대한테 쫄 우리 부대가 아닙니다. 그가의 한 세 부대 정도한테 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신 나치즘잼. 비치즘잼. 나치라니. 비치즘잼.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병력 추가로 들어오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그 매양 말렘 양반으로 매수한 부대입니다. 자랑스럽게 조선의 국기를 등에 꽂고 있네요. 갑시다. 야, 참 말렘 양반이 말이도 매수했다. 몇 명을 매수한 거야? 가지요. 버득 준비하고 바로 가지요. 자들이 진구 내오네. 말렘 양반의 위험. 매수. 양반 클래스. 이 양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을 준비했었지요. 양반은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BM국의 양반은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는 양반들이지요.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계급층입니다. BM국의 양반은 말이죠. 뭐 이 아들 병사가 써지기도 전에 아들은 뭐 다 죽을 것 같네요. 갑사로 인해 벌써 화살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화살을 발포하라! 벌써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지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이 나라 등쳐본 사람 맞나? 뭐 그런 사람들이지요. 돈으로 인해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겁니다. 달려오다 다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만 포기하지 않네요. 하지만 병사가 750명 중에 벌써 100명밖에 남았지 않다는 건 여담입니다. 오다가 다 죽을 것 같네요. 야 폭삭 다 죽었다. 폭삭 다 죽었어. 우리는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까이 붙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클리어. 쏴죽여! 자 이번에는 반대 경우죠. 물론 일본이 자기들의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돈으로 가단한테 권유만 해줬을 뿐 나라를 배신한 거는 자기들 선택이죠. 가도록 하죠. 과연 이 부대가 저 부대를 잡을 수 있나 봅시다. 돈 들어가 가져온 좀 쓸만한 부대네요.
몸빵하기는 아주 좋은 무대인데 훌륭합니다. 몸빵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무대네요. 야들 매수하면 야들도 그거 나오나? 유자비? 빨리 처리해야겠네. 기병 오면은 그냥 다 씹어버리겠군요. 가미가제 무대. 전혀 우리 BM 조선에겐 필요 없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 다 써도 돼요. 다 죽어도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들의 시간과 노고를 이용해서 뽑은 병사를, 훈련시킨 병사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 쓰는 거니까요. 야들은 다 없어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는 부대. 말 그대로 총알바지. 이 부대는 절대 다 쳐서는 안 되겠죠. 총알바지. 그리고 정예 부대. BM국의 정예 부대. 그리고 총알바지. BM부대 총알바지. 그렇습니다. 홍인적잼 수도 제법 되네. 근데 막상 이렇게 꼽아놓고 보니까 수가 제법 되네요. 몇 명이지? 이게 한 부대에 750명이니까 1500명, 다음에 1500명 플러스 1500명 3000명, 3570명, 또 4500명, 4500명에다가 5050명, 5040명이네? 이 부대가 5040명이네. 5040명 7,000, 아, 750명 6부대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공수부대 한 부대 540명 여단급이네요. 5040명 한개 여단급이네요. 아, 뭐 이 부대는 안 다치면 전혀 이런 부대 따위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건 그냥 짜투리를 부대일 뿐이니. 역시 이 두개 연대 역시 돈의 힘 말렘 양발의 위험입니다. 필요없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절대 죽어서는 안되겠죠. 아까 브라살로 우리 몇명 죽은거 같던데 맞나? 죽은지 안죽은지 확인이 안되네. 시체가 있을텐데 없나? 없네요. 한명인가 죽은거 같던데 아닌가? 아니네, 아무도 안죽었네. 아무도 안죽었네요. 미친 여단급 병력이 언제. 오케이, 적 나갔네요. 저기 그 강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몇 명 남았지? 한 명, 한 명. 야, 이 전장에 한 명 살았어? 대단한데. 페르시아 부럽지 않은 뭐 그런 부대입니다. 토타로 왜, 이것도 토타로 3 중에 한 개인 쇼몬 토타로 2입니다. 이것도 토타로예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마. 딱 그거죠. 토타로 이제 미디블 토타 같은 경우에서 외교관으로 적을 매수하는 뭐 그런 재미난 광경이죠. 자, 면백관 승리 손실 없고요. 12,600명 그대로 다 살았고요. 적군 한 명 생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쉰! 좋은 경험치 덩어리군. 그렇죠. 저도 미디블 톨타워 시리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고딕 기타 보병대 최고죠. 양손금 들고 이제 전장을 황폐하는 거 보면은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훌륭하지요. 건병, 나는 건병이 없는데. 그 고딕 멋있지. 끝내주지. 그건 정말 멋있어요. 자, 가지요. 야들 아직 보병 살았네. 다음 턴에 야들 잡아야겠다. 아, 야들 지금 성 없지 않나? 야, 매수해 미친 양반. 가라 가라 양반. 지금 자 뭐냐 그 지도자 죽었잖아. 가가 양, 그 양말이 가가 매수해버려. 그냥 가가 매수해버리면 되지. 필요 있겠나? 가서 그냥 바로 매수해버립시다. 끝나겠는데. 저 없잖아, 없잖아. 저기 병사 매수해버리죠. 그러니까 저 병사, 병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아, 저 수도라고 그게 안 되겠다. 수도라 갖고 아 매수가 안 되겠다. 아, 아깝네. 아마 다이묘가 없다 한들 수도라 갖고 아마 매수가 안 되겠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매수하죠. 매수해가 자살을 내버리지. 자들을 알려주길까? 아, 무혈 입성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쪽이 그거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매수가 안 돼요. 프로 얘기하면은
뭐야 이거? 야, 바로 전면 전원해. 우리는 니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데. 야, 성을 비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성을 비워. 야, 이 친구 이거 훌륭한데. 어, 성 비우고 튀어나오네요.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성은 바로 함락일 텐데. 아이, 뭐 덤벼. 어? 너희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너희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야, 성 버리고 튀어나온 놈들은 또 처음 보네요. 저 정부대 앞으로. 어, 성을 비우고 튀어나오는 부대는 또 처음 봅니다. 아주 훌륭한 부대네요. 무릎쏟! 야, 여기서 지면은 이게 자들 나름대로. 아, 자들이 지금 지휘관이 없잖아. 지금 저 병사들 막 나간다. 지금 자들 지휘관이 없어. 나이모를 아까 암살해갖고 자이모가 앉아 그 아파서 드러눕었거든요. 그래서 야가 지금 돌비가 뭐냐, 뇌가 돌비가 됐구나. 뇌가 없네 지금. 지휘를 할 사람이 없네. 어, 지휘관이 없으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군사 지휘관이 없다. 어, 지휘관의 중요성 이만큼 차이가 나요. 어,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자가 저런 자들이 저런 미친 수를 두는 겁니다. 그냥 뇌가 없는 거죠. 어, 지휘관이 있고 없고가 정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지휘관이 있고 없고 차이다. 우리는 지휘관이 있든 없든 제가 조종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 자들은 그냥 뇌가 없네요. 그냥 뇌가 출장 나가셨나 봅니다. 아무도 지휘관 없어요? 지휘관 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제가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는 지휘관이 있든 없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지휘관이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지휘관이고 뭡니까? 도구불. 저도 지휘관이라 하면 지휘관이죠. 뭐 야들 지휘하니까 지휘관이진 않나? 아닌가? 그냥 야들 정신을 조종하는 신인가 그냥? 바이러스인가? 정신을 조종하는 정신적 지주다. 덤벼라. 정신적 지주의 위험을 보여주지. 자, 부대 배치하고 내부대식도 끊으니까 딱 맞네요. 왔다. 훌륭하다. 사정거리는 오케이 충분하고 조총 사정거리하고 맞춰야겠다. 어? 뭐 이거? 조총 수... 어? 아, 조총도 특수기능이 있구나. 오, 괜찮은데? 좋아, 평질 유도하자. 이거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야들도 방패 다 쓸 수 있네? 끝났다? 이거 끝났어? 이건 못 이겨야 돼. 자들이 먼지를 해도 못 이기네 이제. 방어물의 격차가 있구나. 아, 우리가 선공이 아니고 후공, 어머니야, 우리가 수비니까 이 방어물을 이용할 수 있네. 좋아요. 좋습니다. 어, 이 방어벽을 이용할 수 있네요. 우리가 이제 먼저 공격하지 않았으니까.